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답변서를 보냈는데, 이 답변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아주 길었는데, 미국 정치에서 쓰이는 좀 보기 드문 표현들이 나와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키친 캐비닛.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치킨이 아니고요. 키친 캐비닛. 부엌 내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화이트하우스 버블. 백악관의 거품. 이런 얘기인데, 자, 먼저, 키친 캐비닛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자, 차 교수님, 저게 무슨 네. 얘기죠? 지금 설명에 나와 있다시피 대통령의 식사에 초청받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격이 없는 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 지금 공식적인 그 행사 말고 네. 자신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한간에 돌아다니는 여론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비공식적인 통로로서 만나는 사람들. 아마 부엌 그렇게 내각이다, 그래서. 부엌내각이다. 그래서 그만큼 가깝지만 그냥 공식적인 건 아니고 뭐 지금 내각제를, 원내각제를 한 나라 같은 경우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예비내각을 보여주지만 그까지는 아니고 이 대통령이 앞서도 말씀드린 시중에 어떻게 여론이 돌아가는지를 기동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들로 구성된 멤버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 박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한 반박은 이거 아닙니까?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설명을 좀 더한 게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노건평 씨나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의 그 이상득 전 의원처럼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런 정도의 관계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럼 최순실 씨가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우리, 소위 말해서 영일대원군이라고 했던, 네. 노건평 씨 정도의 위상 인지, 봉화대원군이죠. 봉화 대원군. 예. 영일대군, 영일대군은 이상득이었는데. 네, 우리나라 현실정치에도 대원군이 그런 정도의 최순실 씨가 위상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미국에서, 키친 캐비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유명한 그 정치 컨설턴트라던가 국정에 대한 자문할 수 있는 능력과 검증된 인사들로 해서 공식 내각이 아닌 비공식적 자문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게 보면요, 네네. 오바마 대통령이 키친 캐비넷으로 위촉된 분들에게 준 임명장 사본 보신 거고요. 네. 어떠냐면 이뭐 정말 80세 된 동네의 어떤 노인분도 초청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말하면 소통을 위한 그런 내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 내각과는 종류가 아예 다른 거죠, 이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게 저 키친 캐비넷은 간단히 말해서 민원을 들어줘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는 가면 지금 시중 여론이 어떤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순실이 가서 요즘 중소기업들 정말 좋은 기술이 있지만 너무 고생한답니다. 얘기한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KD 코퍼레이션이 너무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달랑 들고 또 안정호 수석까지 끼고 이게 무슨 그래서 이제 키친 거기서 나온 게 캐비넷이에요. 돈 4천만 원에 또 샤넬 샤넬 핸드백 백까지 1천만 원 받고. 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런 돈 받았는지 샤넬백 받았는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씀하신 대로 몰랐던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죄가 되고 능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렇게 끌어들인 게 원래 말이죠. 이 키친 캐비넷 먼저 쓴 게 예. 미국 돈 달러의 그 주인공이 대통령도 있고 뭐 있는데, 앤드류 잭슨이라는 5대 대통령 예. 때 실시됐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 변호사님들이 법에는 능통한지 몰라도 현실 정치 참 보면은 잘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아, 이 답변서 써준. 아니. 그 노건평 씨하고 저 이상득 전 의원을 갖다가 예를 들어 이상득 의원은 그 당시 국회 부의장을 지낸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현역 의원이고 노건평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만약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다면 저한테만 자문을 구했으면 아, 키친 캐비넷에서 이런 걸 쓰세요.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박연차, 강금원, 안희정을 넣으세요. 네. 그다음에 이명박 시절에는 천신일을 넣으세요. 딱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전에 보면 뭐 전두환, 노태우 그 이후에도 보면은 키친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대통령이 뭐 안가 있지 않습니까? 안가에서 저녁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그 재임 기간 중에 그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저 고대 상대 나온 그 친구들 비롯해서 사업하면서 사귄 친구들하고 여러 유형의 사람들, 여러 형태로 만납니다. 네. 저녁에 한잔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제는 뭐냐면, 여럿이 만나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시중 여론 듣는 여론 거죠. 듣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민원이나 그렇죠. 국정농단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거기서 단둘이 만나서, 거기서 쏘곤쏘곤 이야기하고, 거기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니, 핵심은 맞아요. KT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꽤 괜찮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장벽 때문에 못 들어간다.
아주 괜찮은데 그게 KD 코퍼레이션인데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그거는 이야기 이상해 꼬이는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도 역대 보니까 정권에 보면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키친 캐비넷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알만하신 분들이 87년 이후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노태우 대통령 때는 예를 들면 박철원 장관. 아니, 현역이었기 때문에. 장관이었고, 아니, 그거 전혀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예를 들어, 제가. 한간의 여론을 듣고, 나름대로 상당히 그,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키친 내에. 제가 박철원은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키친 내에. 함부로가 걸면 안 됩니다. 키친 캐비넷이라고 규정하기는 뭐 하지만. 네. 그런 범죄의 분들을 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YS 때는 김현철. 또, 그리고 지금 DJ 때는 건노갑. 그리고 지금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아까 노건평. 하고 지금 MB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이상덕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사실은 가깝다 또 실세다 상당히 언론에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키친 캐비넷을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호가의하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언론의 견제를 나름대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최순실 같은 경우는 사실 정윤호 씨는 사실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최순실 씨는 전혀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전의 키친 그 캐비넷 또는 미국의 키친 캐비넷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번에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자신의 또 어떻게 비서실세라고 하시는 사람이 이방카 자신의 딸 장녀 그리고 또 남편이 쿠슈너 네. 이 두 사람을 지금 뭘 역간주의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만 지금 그러나 공식적으로 백악관에 지금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대 실세죠. 그런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일거수일투족들이 언론의 견제를 받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차단된다는 측면에서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만나서 여론을 대통령에게 전할 수 있다. 친한데. 다만 여기에는 국정농단과 민원 같은 이런 그 부정스러운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했을 때도 언론을 통해서나 투명하게 노출이 된다면 모르는데 비선이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만일 가서 대통령이 이름을 팔고 뭘 한다 그러면 민정수석실이나 뭐 어디 그 처벌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후에도 감시가 되는 건데 최순실은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 저 권력서의 일이었다는 사람을 뭐 누가 건들겠습니까? 네. 이거는 아, 이 정말 이 변호사들이 네. 그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써주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제출할 때는 대통령의 결재가 있으니까 제출을 했겠지만 정말 좀 너무 막 갖다 붙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서 또 화제가 된 게 최순실의 국정관여 비율이 1% 미만이다. 저게 큰 논란이 됐어요. 자, 1% 미만이라는 얘기에 공감할 국민들도 없거니와 또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수십, 수백조 원 중에 1%라면은 그것도 그야말로 큰 액수일 수 있는데 그걸 농단한다? 이것조차 있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비판적 지적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그렇다면 대통령의 그동안 세 차례의 눈물 어린 대국민 담화는 무엇이고 그동안 검찰에서 그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23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리고 주말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나와서 대통령의 네. 탄핵과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1%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법률적으로 의뢰인의 그 요구를 받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것은 법정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도 판사라던가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국민들이 보이는 그 보도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저렇게 꾸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주변에서 법률 대리인단이 정말로 법리적 대응만 하지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여론들을 전혀 헤아리고 있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가 만약에 변호인들이 저한테 황 의원님 그 어떻게 1%로 할까요? 그러면 여보세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입니다. 1%면 4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얘기입니까? 네. 굳이 그런 표현 쓰려면 천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된다. 네. 라고 써야지. 그거 갖다 1%라고 하는 순간 제가 딱 그 어제 저녁 때 보는 순간 변호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예와 함께 참 보면 정무적 과학이
굉장히 없는 변호사. 계산해보니까 조단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4조예요. 네. 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어요. KD 코퍼레이션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초등학교 동창의 학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그 회사에 현대차가 납품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기는 중소기업 지원을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 이 방송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중소기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책 판단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검찰 그 조사에 의하면은 그 정몽구 회장께서 나와가지고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안수석이 그 브로셔를 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답변서는 증거를 못 본 상황이에요. 지금 이 청와대에서는 그 상황에서 일방적인 주장들을 한 건데 헌재에서는 이제 증거와 맞춰서 그 이제 신빙성을 그 취합을 할 건데요. 이 이제 문제는 피청구인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주장은 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공개가 될 수밖에 없고 공개가 되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만 끼칠 수밖에 없는 이 딜레마. 그게 아마 법적인 거와 정치적인 그 어중간한 사이 때문에 이 딜레마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저희가 어제 또 종합뉴스에서도 단독 보도를 했지만 최순실 씨의 발언 그리고 대통령의 저 답변서에서의 얘기가 서로 떠넘기는 거예요. 자, 저 얘기가 이제 어제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촛불이 참 두렵다. TV로 구치소에서 봤다는 얘기거든요. 공포스럽다. 일이 이 정도로 커질 줄 몰랐다. 화제가 된 발언. 내가 죽일 X. 자, 저 X는 뭐 알아서 판단하실 내용이고요. 내가 국정을 운영했다면 대통령에게 투표한 천만 유권자를 우롱하는 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자 저런 얘기는 또 뭔가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게 모두 최순실 씨의 개인 비리다. 이제 그 국정 담화의 그 연장선에서 또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게 화제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그 공방이랄까 떠넘기기랄까. 보통 뭐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범인이 두 명일 경우에는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전형적인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가 아닌가.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1%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뭐 모든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엄청난 부분에 A부터 Z까지 전 모든 국정에 최순실 씨가 다 관여됐다고 지금 다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 거의 뭐 두 달에 걸쳐서 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대통령이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은 지금 헛개비를 보고 지금 나온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죠. 최순실 씨도 자신은 뭐 대통령을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식 꼴이 됐다는 식으로. 순수해라는 얘기 많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요. 자신도 지금 꼴을 지금 자르려고 하는데 아마 대통령이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는 식으로 놓지 않고 끝끝내 자신에게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특검 수사에서 아마 제 생각에 최순실 씨가 태도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천하의 우리 저 차재원 교수도 저 감방에 못 가보셨죠? 아,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봐서 1년 몇 개월 옥바라지를 해서 검찰의 승리를 잘 합니다. 네. 제가 누구를 갖다가 옥바라지는 잘 아실 겁니다. 예, 예. 지금 왜 이런 이야기죠? 최순실이 저와 같은 얘기를 갖다가 구치소에서 했던 얘기를 갖다가 왜 흘리겠습니까? 그것은 앞서 우리 차 교수가 말씀하셨던 죄수의 딜레마를 이용하려는 검찰 측의 입장이에요. 예. 즉 박근혜 대통령의 심적을 압박하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가 뭡니까? 죄수 둘이 있으면 공범관계에는 죄수 둘을 갖다 분리한 다음에 계속 압박을 갑니다. 너 안 불면 너 혼자 다 덤터기 쓴다. 난 얘기하면 제가 다 불었는데 네가 가만히 있으면 다 뒤집었다. 뒤집었어.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반관계는 이관계죠. 네.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그러는데 저는 앞서 또 보니까 우리 저 이수희 변호사께서 저 딜레마를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는 그 변론 저 헌재 답변서. 아, 헌재 답변서 25페이지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 이거 앞으로 헌법재판관들이 머리가 정말 지끈지끈 아프겠구나. 네. 실제 아까도 쭉 여태까지 한 시간까지 얘기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정서상은 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은 법이에요. 네. 정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적 아까 정치적 딜레마라는 표현 쓰셨는데 법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 준비된 그리고 밑에 주석까지 일일이 달면서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하고 과거 정권에서 어떻게 했고 주석을 달아가면서 25쪽에 달은 그 답변서는 그 답변서를 갖다가 받아보는 순간 헌법재판관들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국민들 일반적인 정서와는 법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말을 반납하고 아무리 해도 빨리 끝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헌재 답변서에서 더 예.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애초에 탄핵소추 발의를 할 때 너무 많은 걸 갖다가 넣었다, 발의 안에. 네네. 시간만 끄는 건데, 그 공소장, 검찰의 공소장에 있는 내용으로만 딱 해서 좀, 그러면 검찰에 이제 조사한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럼 좀 더 빨리, 그래도 좀 그 심리도 더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야당의 뭐 입장에 있으니까, 뭐 저 세월호 당일까지 들어갔는데요. 저는 이게 헌재는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 피청구인의 대통령의 방어권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뭐 어느 순간에 시간 됐으니까 이제 더 얘기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이 시간이 그러니까 더 그러니까 심리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건데 그거를 또 바깥쪽에서는 봐주기 아니냐, 시간 끌기 아니냐, 뭐 여당에 유리하게 시간 더 끌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그 의도치 않은 어떤 정치적인 또 방향을 불이키게 되고 여하튼 이거는 정말 법과 정치 사이에서 저 여러 기관들이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촛불 집회가 8번 있었잖아요. 촛불 집회 4, 5, 6을 거치면서 아주 잘 나갔던 후보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일 텐데 그 기세가 좀 꺾였다라는 물론 아직은 뭐 여론조사 하나에 불과합니다만 자 보시면 여야의 차기 대선 지지도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건데 문재인 후보는 상승세를 2주 연속 이어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상승세입니다. 자 특기할 만한 건 이들을 바짝 18대까지 위협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15%대 밑으로 주저앉았고 안철수, 안희정, 박원순, 기타 등등 이런 순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저는 뭐 14.9%도 기적에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요? 예, 뭐 거의 1~2%에서 촛불 집회와 함께 비약적으로 급상승한 이재명 시장의 상승세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외로운 독주 구도를 야당 내에서 흥미로운 박빙의 구도로 만들기에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그 SNS상에서의 그 통쾌한 사이다 같은 이슈를 제기하는 발언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의 지지자들 대상으로 한 복지 문제, 경제 문제, 정책에 대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저 지지율이 고정화되어서 나머지 정당 지지율이 현재 40% 이상 나오고 있는데 그 40% 내에서 본인이 더 획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율이 1.7%포인트 지난주보다 훌쩍 뛰었어요. 그래서 20%대를 다시 회복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지금 반기문 총장이 지금 이제 임기가 마감되어 가면서 지금 언론 노출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뉴욕에서 또 백악관에서 여러 가지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도 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들이 아마 지금 이제 그 이 상황 때문에 국내 상황 때문에 약간 그 소홀시했던 이 그 보수층 지지층들이 반기문 총장한테 약간 조금 다시 관심을 내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회적인 비판을 했지만 네. 하면서도 일종의 차별화를 두는 그런 모습들도 아마 지금 보수층들의 기대감에 좀 충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귀국 비행기 스케줄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일주일 땡겨졌다고 그러죠. 네. 당초 1월 중순 이전에 오시기로 했는데 1월 8일 정도에 귀국하겠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스케줄을 밝히고 있고 내일 또 기자회견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뭔가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정리가 거의 되는 거죠. 정리가 돼요. 뉴욕 생활은? 뉴욕 생활 정리해 가는 거고 실제 보면은 이제는 보면 들어와서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왜냐니까 실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들어와서 한 열흘 안에 뭔가 확실한 자기 자리매김하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우왕좌왕한다든가 좌고우면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공격은 공격대로 받으면서 지지층이 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기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반기문 사무총장 또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이제 헌재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황이 한번 정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차, 8차
촛불 집회 조금 이제 성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동안 샤이 보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조금씩 입장을 더 보수임을 드러내기를 꺼려했던 분들 그러니까 좀 흔한 얘기로 창피하고 네. 남북구로 꼬아서 보수라고 얘기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기문에 대해서 뭔가 우호적인 사인을 갖다 보내는 것이 좀 약간 1.7%포인트 올라간 그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수희 변호사님의 해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지금 보수층, 진보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선이 이제 조기 대선인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면서 진영들이 각 그 결집을 하는 것 같고 반기문 총장께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첫 일성을 할 때 저는 추상적인 언어로 구사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말로 좀 그 이렇게 지도를 좀 펼쳐 보인다고 하면은 굉장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전에 반기문 총장의 그걸로 봐서는 성향 시간도 안 남았는데 최순실 씨가 나오면 오늘 뭘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저 준비기일이라는 게 이제 공소장에 돼 있는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어떤 건 인정하고 어떤 거는 부인하는지 이제 물어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입증을 할 건지 증거라든가 증인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는 게 준비기일이거든요. 길지 않을 수 있겠네요. 오늘 재판은? 예예. 그런데 워낙 뭐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그 뭐 좀 길어질 거는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최순실 씨는 저 재판부한테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나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피의자가 됐으니까 네. 이제 좀 순순히 응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판은 1시간 뒤에 열리는데요. 전문가 네 분과 함께 지금까지 얘기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